8월 2일 운전기획 인사드립니다. 어제는 좀 8시 아침에 일찍 좀 관종종목 좀 이야기 드렸었는데, 오늘은 정상적인 시간에 종목을 찾았을 때또 어떻게 다른지 또좀 볼게요. 뭐 어제 그 간단히 이야기 드리면, 어제 이제 에그리푸드하고 자 이제 세 종목 이제 간종을 하세요 이랬는데, 에그리푸드 같은 경우는 여기 세력선에 닿자마자 세력선에서 칼같이 해가지고 한27% 정도 상승을 했었죠. 장 시작하자마자 이 부분은 장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한번 이렇게 쫙 내렸다가 팍 올랐다가 쫙 내렸다가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 이게 이제 한30% 정도 슈팅이 나왔고요. 장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8시쯤에 이야기를 드렸나. 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력선이 시간 단위로 이제 변경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제 제가 간종 찾을 때 시간 아마 이때 봤던 것 같거든요. 8시 30분, 7시, 8시, 어쨌든, 이쪽을 그 시간대 간종을 찾았으면 이쪽 세력선이 이제 타점인 거고, 시간이 쭉 흘러가면은, 장이 시작이 될 때, 장전에서의 세력선 같은 경우에 변화되는 그 가격에서 그대로 찍고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세력선 하나에도 엄청나게 노하우가 이제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시간별로 이렇게 변경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 끝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간 단위별로 이제 바뀌어지는 그 세력선에 맞춰서 매매를 진행했으면, 여기 칼같이 처음 시작했을 때쫙 내려올 때 거기에 맞춰서 매수를 했으면 순간 10몇% 상승을 했었죠. 그다음 쉬었다가 다시 이제 상승을 했던 케이스고, 모바일 글로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시점에서 아마 이점 시간이었을 텐데 장전에 슈팅이 나올 거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세력선에 가까운 종목들은 한 타점 아래에서 듬성듬성 생각을 하는 게 좋다 했는데, 그대로 세력선 아래에서 이렇게 끌고 들어올렸죠. 한20% 정도.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경험치거든요. 이게 뭐 단순 이제 선으로만 생각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의 앞에 흐름에서의 보이는 리듬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미리 저 같은 경우는 보이기 때문에 미리 그걸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듬성듬성 들어가서 먹어 들어가라. 테트라 같은 경우도 이 세력선에서 이 종목을 제가 그렇게 이야기 드렸나요? 어쨌든 가까이에서 시작되었던 급마친 것들은 아래 타점을 노리는 게 좋더라. 이것도 이제 세력선에서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뭐 짧게 중간쯤만 돌아서 이뭐한20% 상승하는 그런 어떤 시간대 7시 반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시간대. 그런 걸 감안해서 듬성듬성 들어갔을 때에 나오는 상황들. 그래서 이제 세 종목이 다 세력선 또는 그 밑에 한번 라인 아래에서 다시 끌어올리면서 세 종목이 다 20% 이상씩 상승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간종 종목을 보면 뭐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런 종목들 중에서 이제 골라야 되거든요. 오늘 종목 들이 좀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카틀리틱스, 카틀리틱스에서 11.99불, 그다음 프렉스웍스 이런 종목들, 치탄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도 이제 잡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따로 이런 것들은 유료 강의에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잡는 방법은 설명을 안 드리고요. 이런 것도 1.17 정도에서 간종을 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루비콘이라든지 로버그룹은 정상적으로 이 밑에 있는 두 종목은 좀 애매한 영역이 있습니다. 루비콘 같은 경우는 전일 상승한 종목이거든요. 전일 상승한 종목은 따로 또 매매를 할때 확률이 당일 튀어 오른 것보다는 좀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뒤에 배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 1등주 같은 경우는 이게 쭉 종목이 많았었죠. 모터스포츠 게임 같은 경우도 1등주로 이제 변모했을 때, 이 시간대에 상승을 했을 때, 이 세력선, 처음 같은 경우는 항상 이야기 드렸던, 갑자기 팍 슈팅 나오는 거는, 뒷매매를 보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뒤에 흐름을 보면서, 흐름이 흘러가는 어떤 돌아가는 흐름을 보면서, 그 뒤에 항상 기다리면서 하는 매매 관점. 티맥 같은 경우도 보면은 AI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장중 시작됐을 때는 큰 힘이 없다가 뒤쪽에서 이제 상승을 하면서 세력들의 관리 리듬들이 그대로 이제 보이면서 슈팅이 나오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흘러간 거고요. AI 같은 경우도 장이 시작이 되면서 1등주로 변모하면서 이거는 칼같이 이거 흐름을 타면서 상승한. 그래서 항상 이야기 드리던 시그널이 나오고 일정 시그널에서부터의 어떤 상승치, 그 뒤에 상승을 예상하면서 먹는 방법으로 시도를 해야 되는 종목이었고요. AI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승을 보면서 하느냐, 하락을 하면서 하느냐, 돌아가면서 하느냐, 그런 어떤 자기의 리듬들을 생각하면서 매매 시나리오를 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루비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난 거기 때문에 오늘 장전에서는 좀 상황을 봐야 되더라. 그래서 이제 오늘 간종해야 될 종목들은 한 다섯 종목 정도 종목이고, 어제 1등주, 그다음에 어제 장전 예상 종목들 이렇게 했고, 옐로우가 전일 슈팅 나왔던 종목이 2차 슈팅이 나온 케이스거든요. 전일 세력선에서 안 닿았기 때문에 세력선에서 한번더 끌어올리면서 뒤에 슈팅이 쭉 나온 종목인 거고, 이런 얘가 이제 루비콘이 이제 될수 있겠죠. 루비콘이 세력선에서 내려오면은 그 상황을 보면서 뒤에서 다시 재상승하는 이제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시나리오 짜면서 가는 겁니다. 매매라는 거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네 종목 좀 위에 또 숨어 있습니다. 엘프 뷰티, 그다음에 파워 인더스트리, 이런 종목들이 오늘의 본 종목들이거든요. 카톨리틱스 이런 종목들, 프레시윅스 이런 종목들. 그래서 네 종목이 오늘의 간종, 그 다음에 세 종목은 지켜보면서 매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